공명이조래. 공명이조의 의미가 있어요. 즉 인간과 동물은 아버지가 개가 될 수가 있고 아들이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공명이조야. 실제는 뿌리는 같지. 그러나 식물하고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은 공명이조는 마음대로 그래도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러나 식물은 뿌리 내리면 그곳을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식물은. 식물은 인간과 구조가 반대이기 때문에 식물에는 인간이 생명으로서의 식물로 들어가거나 합성이 되는 일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단 큰 몇천 년 된 나무나 천 년씩 500년씩 된 큰 나무에는 귀신이 달라붙는 수가 있어요. 귀신이. 그걸 여러분은 목신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영이거나 동물의 영이야. 그것이 이제 윤회를 하지 못한 사이클이 약해져 가지고 윤회를 못한다는 건 사이클이 약해지거든. 약해지면 식물이든 이런 건물이든 어떤 물건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나무에도 붙어서 나무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는 있으나 식물 자체는 계속 윤회를 거듭합니다. 식물은 단순 윤회야. 주변 여건 환경만 참고하지 자꾸 그 자리에서 태어나고 또 민들레 홀씨가 돼가지고 날아가요. 그 자리를 이동하는 것은 죽어서 자기가 씨를 남겼을 때 자기 몸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꺼버려야 되겠다. 너무 뜨거워요. 자기 몸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홀씨가 되었을 때만이 그 자리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야. 자기는 못 가요. 자기 자식은 이동을 해가지고 민들레 홀씨가 돼가지고 저 다른 지역을 먼 데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민들레가 홀씨가 돼서 날아갈 때 그걸 예사로 보지만 그 민들레가 뿌리가 박혀서 이동을 못하는데 그 자식들은 떠나가는 거야. 저기저기로 떠나가서 자기가 안고 싶은 데 가서 앉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민들레는 언제나 가을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내 자식들은 훌훌 홀씨가 돼서 날아가서 경치 좋은데 저 좋은 그런 부잣집 정원에 가서 태어나라. 이렇게 민들레의 바람이 있겠죠? 그래서 민들레 홀씨는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머금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면은 그것이 낙하산처럼 붕붕 떠서 날아가다가 어느 곳에 조용히 내려앉아서 거기서 싹을 내려. 알겠죠? 어? 그러니까 식물은 언제나 유전, 윤회. 식물은 그 자리에서 윤회를 하는데 단 홀씨가 됐을 때는 멀리 가서 윤회도 하지. 윤회하는데 좋은 정원으로 갈 수도 있지. 척박한 데서 태어났는데 그 씨가 날아가서 다른 데 가서 홀씨가 돼가지고 다시 진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식물 자체는 윤회하는 거야. 계속 죽으면 또 태어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이걸 반복하고 있고 인간도 태어나면 죽음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매해 놓는 거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예매하는 것이 인간이고 또 죽으면 또 태어나는 것이 이미 예매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태어난 자가 그 사람이 죽을 날짜가 이미 예매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정확하고 또 죽은 자 죽을 때는 반드시 다시 윤회해서 태어난다는 것이 정확하게 예매가 돼 있어. 그러나 나를 만난 자, 허경영을 부른 자는 전부 백궁에서 레벨을 체크하고 사망했을 때 백궁에서 거두어가. 가서 백궁을 태어나. 그래서 인간과 완전 다른 윤회 과정을 거치지. 지상의 윤회는 그 종식을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을